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실 제 드레스가 뭐 한 벌에 살 200 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7벌이나 줬어요.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애가 싸가지가 있어. 그 하는 게 그 사람,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아니 나한테 갖다 줘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도 아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참 내가 됐더라고요. 그리고 마음이 첫째 착해. 그래서 저는 그 인간적인 면, 진실한 그 진솔된 그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가방, 백도 주고 뭐 신발도 달라고 신발 나가서 발이 조금 크더라고. 그래도 신겠대요. 그래서 그래 몇 개 그럼 골라서 주마. 어차피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또 내 후배들이 또 입고 또 신고 무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합니까?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뭐 콘서트나 디너쇼나 이런 거 할 때나 제가 나 텔레비도 저 노래 한 곡 하러는 안 나가는 거 아시죠? 그래서
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면서 노래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찐득이 신고 안내 부탁합니다. 널 걷듯이